우리 이영찬 의원, 우리 회원님들하고 인사 잠깐 나누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제주의 이영찬입니다. 자, 금주 뭐 부산 경마가 휴장에 들어가면서 제주 경마가 금요일 날 14개 경주로 펼쳐집니다. 자, 상당히 초반부에는 뭐 인기마 접전들이 많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좀 배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최근 들어서 뭐 제주 경마가 배당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최근 부진한 결과를 자 이번 주는 좀 잘 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이영찬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1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예. 800m입니다. 모두 12가 나오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8번 신흥신화가 가장 강력한 인기순위 1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데뷔 전부터 1분 04초 8이라는 좋은 기록을 보였고 직전 경주에서도 자 1분 03초 4 05초 3이라는 좋은 기록을 받았는데 다만 문제점은 이마필이 지금 58km를 짊어졌습니다. 게이트 8번에 58km. 그전에는 게이트가 안쪽을 받으면서 좋은 조건을 받았지만 자 이번 경주는 58km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마필을 꺾을 수 있는 마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8번 신흥신화를 놓고 때리지는 않겠어요. 주력 한 방으로만 때리도록 하겠고 자 직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배당권을 노려라 한번 2번 무정 명장을 한번 말씀드렸던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게이트가 9번 박성환 기수가 그때는 정지를 먹으면서 곽용남 기수를 올라탔는데 자 이 마필이 휴양 이후부터 발걸음이 달라졌다. 직전에 배당을 한번 노리라고 했는데 그때 10번 대가리로 9번 들어오면서 배당을 한번 맞춰드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 훈련 때 박성환 기수가 상당히 공들였고 이 마필이 내측 기댐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자 이번 훈련 때는 또 주행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게이트까지 안쪽이라면 앞선에 나가서 대가리까지 칠 수 있는 그런 지금 조건이기 때문에 2번을 놓고 승부수를 거는데 자 2번 8번이 지금 깜빡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에요. 또 직전에 선행을 갔던 3번 큐틴 여왕이 선행을 가서 버틴다면 또 배당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번까지만 바치는 자 제주 1경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번 8번 한방 주력에 2번 3번 딱 두 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시작하는 경주는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놈이 아마 8번마 신흥신화가 될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8번이 거의 대가리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조금 덜 팔리는 2번마 무적 명장 직전에 박성광이가 못 올라고 용남이가 올라가서 인기 9위 자리를 터뜨렸습니다. 복승식 대가리에 붙여서 25배. 많이 팔렸네, 그래도. 그죠? 네, 많이 팔렸습니다. 이것도. 자, 요번 경주 2번 마. 무적 명장. 요 놈을 놓고 때립니다. 그래서 2번 무적 명장을 놓고 8번 신흥신화가 그래도 일단 주력 한 방. 2번 8번 주력에 선행 가서 버티기를 시도하면 3번마 캡틴 여왕도 가능하다. 2번 8번 주력에 2번 3번 방어. 자 이렇게 정리하는 제주 1경주였습니다. 다음 제주 2경주입니다. 네,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도 6등급입니다. 800m 경주 모두 또 12번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도 인기마 내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임이에요. 자 신의마로서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3번 소문 그대로 자 이마필이 주승인 검사 때 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단기 휴양을 다녀와도 뭐 훈련 때 뭐 병합을 하는데도 다리 힘이 너무나 좋고 자 순발력도 상당히 좋아요. 혈통은 그렇게 너무 좋은 혈통은 아니지만은 다리 걸음이나 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조건이기 때문에 3번 소문 그대로는 이번 경기 쌍 대가리로 인정하고 들어가겠는데 자 5번 우아한 질주가 직전에 좀 아쉽게 이착을 하였습니다. 전승선이한테 지면서 아쉽게 이착을 하였는데 자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게이트 5번에 선입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또 편성을 만났습니다. 3번 소문 그대로 나가고
5번 우한 질주가 선입을 나간다면 또 충분히 입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번 5번 자 대길이라도 3번 5번으로 한번 주력을 때리도록 하겠고 자 만약에 우한 질주가 좀 걸음이 좀 늦다 하면은 6번 천하장이 자 시네마로서 뒷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난주 특별경주에서 우승을 하였던 제주정상 형제마로서 그만큼 추임력이 좋은 마필의 형제마입니다. 자 주행검사 때도 초반에 늦은 감은 있지만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워낙에 좋았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천하장까지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 5번에 거의 한 방으로 날리겠고 3번 6번만 방어하는 제주 2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2경주 추천 경주입니다. 6등급 700만원 미만 경주고요. 자 3번만 소문 그대로 마명 그대로 소문이 다 날 것 같아요. 능검으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뛰었는데 3번만 소문 그대로를 대가리로 놓고요. 자 선입으로 따라붙을 5번마 우한 질주 직전 경주 아주 끈끈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3번 5번 주력 한 방에 자 6번마 천하장의 배당까지만 안고 가겠습니다. 3번 5번 주력에 3번 6번 방어 자 이렇게 정리하는 2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800m 경주 모두 또 6등급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휴양을 다녀와서 확연히 달라진 마필이 있죠. 외곽에 있는 7번 가온 전설입니다. 가온 전설이 데뷔전 때부터 주행이 계속 흔들리면서 아쉽게 계속 2착을 두 번을 했어요. 그때 상대도 강했죠. 신천지원과 문명무탈. 자, 그 상대들이 좀 강했었는데 자 휴양을 다녀왔는데 주행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에요. 힘도 많이 차있고 자 주행검사 때도 걸음을 본다면 1분 04초 9라는 좋은 기록으로 주행검사를 주파를 했습니다. 이 기록대로만 탄다면 여기서는 또 다시 한번 우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자 7번 가온전설은 자 박성관 기수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거의 우승권 입상자리는 항자리는 맡아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7을 놓고 때리는데 자 직전에도 데뷔전을 뭐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그렇지 자 취입을 했던 자 1번 라스트 타임이 뭐 순발력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게이트가 1번 초반에만 앞장만간 앞 선임만 나온다면 충분히 뒷심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라스트 타임 쪽으로 한번 힘을 실리겠고 자 만약에 여기서 선행마가 있는데 3번 전설신검이에요. 자 전설신검이 매번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아쉽게 매번 무너졌던 그림이지만 자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선행을 가서 버티기를 한다면 충분히 또 입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번 전설신검까지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 가온전설을 놓고 1번 나스타임 쪽에 한번 힘을 실리겠고 7번 3번 쪽으로만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역시 6등급 700만원 미만 경주로 펼쳐지고요. 자 휴양 갔다 와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7번마 가온전설을 대가리로 갑니다.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자 7번 가온전설을 축으로 초반이 조금 느리지만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1번마 라스트타임이 1번 게이트에서 편안한 전개로 펼친다면 7번 1번 주력 한 방이고요. 선행 가서 삐비적삐비적 하다 버티면은 3번마 전설신검입니다. 7번 1번 주력에 7번 3번 방어 정리하는 제주 3경주였습니다. 네, 제주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가 핸디캡 경주인데 자, 900m 경주 모두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 황영광이 가장 인기를 끌 것 같아요. 데뷔전에는 무너졌던 그림이지만 점점 힘이 차면서 말이 점점 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훈련 때도 박병진 조교사님이 상당히 공들이면서 훈련을 시켰고 게이트까지 2번을 맞으면서 전개 구도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지만 자 900m를 처음 뛰고 있습니다. 처음 뛰고 있고 안쪽에 뭐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간다면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좀 늦어질 수가 있다. 저는 2번 황룡강은 주력 한 방으로만 때리겠고 놓고 때리진 않겠습니다. 자, 주력 한 방으로만 말씀드리겠고 놓고 때리는 마필은 저 직전에도 뭐 제가 놓고 때렸는데 5번 거금명령이에요. 거금명령이 지금 휴양을 다녀와서 이소연 지수와 지금 등장을 마쳤는데 자 그때도 올라오는 걸음이 썩 좋았습니다. 상대가 좀 강해서인지 너무나 좋았고 이번에는 박성광 지수를 올려놨어요. 11조에서 박성광 지수를 올려놓은 거는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최근 잘 나가는 박성광 지수를 올려놓으면서 승부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앞선이 지금 치열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앞선이 무너진다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5번 거금명령을 놓고 때리도록 하겠고 자 만약에 여기서 선행을 나간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건 1번 달려달려와 외곽에 있는 동안질주인데 안쪽에 있는 달려달려가 워낙에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10번 동안질주는 이번엔 불안한 인기 마이고 달려달려가 휴양을 다녀왔는데 마패 상태 이상이 없습니다. 선행을 잘 다루는 원율 지수가 올라타기 때문에 1번 달려달려 바치도록 하겠고 직전에 휴양 적응하였던 6번 대박 기운이 뭐 앞선이 무너진다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6번 대박 기운까지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 거금명령을 놓고 2번 황룡과 5번 이번에 주력 한 방으로 때리겠고 5놓고 1번 6번까지 바치는 제주 4경주였습니다. 예,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이제 5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레이팅 40점까지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 대가리 가는 마필은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5번 마. 거국 명령, 선행 경합이 좀 일어날 것 같다. 뒷심이 좋은 거국 명령에. 자, 11조에서 박성광이를 태운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승부 의지가 강하다고 읽어줄 수 있겠는데요. 5번 거국 명령. 자, 요 놈을 대가리로. 일단은 조교사가 열심히 갖다 갈았죠. 2번마 네, 황룡강을 일단 5번 2번 주력 한 방으로 때립니다. 거기에 선행 가서 기습 선행 버티기 시도할 1번 달려달려. 그다음에 어부지리 노릴 6번 마 대박 기운까지만 안고 갑니다. 5번 2번 주력에 1번 6번 방어. 자 이렇게 정리하는 제주 4경주였고요. 자 우리 이영찬 위원 평소보다 좀 많이 풀어주셨는데 내일 요거 4개 경주가 몽땅 싹쓸이로 한번 적중하기를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자, 우리 제주 이영찬 위원의 1, 2, 3, 4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철과 함께 이제 나머지 좀 달려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몇 시냐? 9시 반, 뭐 시간은 충분하고요. 자, 제가 우리 이영찬 위원이 1, 2, 3, 4 했기 때문에 저도 4경주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초반 1, 2, 3경주는 6등급 경주 우리 이영찬 위원의 예상이 거의 다 퍼펙트하게 들어올 것 같고요. 자 제주 4경주는 조출의 예상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자. 정철님이 애 하나 낳으면 나라에서 1억씩. 진짜예요? 요즘에 애 하나 낳으면 1억씩 줘요? 진짜로? 하나 더 낳을까요? 그래. 야, 우리 비트코인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영희님이 예상 못하면 난 10,000원, 20,000원 죽는데 위원님은 나보다 10배, 20개 죽으니 우린 한 배탄. 어찌 보면 가족이고 어찌 보면 가족이 아니라 자세히 봐도 가족입니다. 자 금나라금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자주자주 오십시오. 자 제주 4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영찬 의원은 5번마 거국명령 박성광 기수
요놈을 좀 세게 얘기를 해줬죠. 저는 이번 뭐 황룡강을 세게 봅니다. 비록 900m 첫 거리 도전이지만 게이트가 워낙 좋고 뭐 달려달려는 약간 푸다닥대는 맛필로 저는 봅니다. 앞에 가서 조금 비비는 정도로 자기 역할이 끝날 것 같고, 자 황룡강 이 마필을 왜 제가 세게 보냐면 이 6월 28일 경주가 편성이 셌죠. 전농 최고, 뭐 하늘천, 전승선 이거 다음에 다 들어왔어요. 자 여기 이 편성에서 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행이 아니고 선입으로도 들어왔다. 그 다음 경주는 외곽을 비비다 말다 비비다 말다 하고 끈끈하게 또 버텼어. 그러니까 얘는 극단적인 선행마가 아니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자 2번 황룡강을 대가리로, 주력 한 방은 역시 5번 마 거국명령입니다. 직전 경주에 소연이가 타고도 잘 들어왔는데, 제가 이 좌윤철 조교사는 제가 그 제주도에 있을 때 그 우정한 마주님이라고 연주 시리즈 있죠. 연주 뭐 연주 만세 뭐 연주 시리즈, 여기 그 마주님이 하는 목장이었는데 거기다가 제 말을 갖다 놨었어요. 그때 뭐 성광에도 자주 놀러 오고 그 다음에 좌윤철 조교사님도 많이 오고 한상배 조교사도 많이 오고, 아무튼 여기서 많은 우리 제주 경마의 기수들 조교사분들을 많이 이제 얼굴을 튀었는데, 좌윤철 조교사 진짜로 시골 아저씨 같아요. 저보다 두 살 연배님이시라고 하던데, 거기 그 목장에 놀러 와서도 그냥 그 뭐냐 조마시킨다고 아주 그 일밖에 모르는, 저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이건 뭐 그냥 순전히 제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대로. 자윤철 조교사님, 그래서, 그래도 올해 꽤 성적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도 뭘 얘기를 했냐면, 야, 그래도 제주도에 자윤철 조교사님 아니면 여자 기수들 뭐 굶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아유, 돈도 못 벌고 그러는데 태워줘야죠. 그러시더라고. 마음씨도 좋은 분이라. 잘 돼야죠, 이런 분들은. 자, 거국명령. 2번, 5번. 일단 한 방으로. 우리 이영찬 의원은 5번, 2번이라 그랬고, 저는 2번, 5번이라 그랬고, 대가리만 서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이 받치는 마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2번, 5번 한 방은 똑같은데, 5번, 2번. 자, 저는 요 7번 마, 고사포라는 마필. 직전 경주에 문성호 기수가 때리고 올라왔죠. 자, 이 고사포가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은가. 봅시다. 고사포. 이게 직전 경주에 승분전이지만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고요. 요 지난번 세 번 경주보다는 확연히 컨디션이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같은 11조 마필인데, 만약에 5번 마 거국명령이 팔리고 느닷없이 이런 놈이 또 11조에서 때리고 올라오면 이거 배당이죠. 7번 마 고사포. 자, 한 마리 더 보면, 제가 아까 1번 마 달려달려가 순발력이 상당히 빠르지만 너무 뒷걸음이 없고, 자 요놈은 역시나 직전 경주 10번 마 동안질주인데요. 거의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직전에 선행을 못 가고 외곽을 뺑뺑 돌면서도
흥기를 보였던 10번마 동안질주까지만 바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정리를 하면 2번 황령강이에요. 2번 황령강을 대가리로. 자, 2번 5번 주력에 7번 고사포, 10번 동안질주, 2호 주력에 7번 10번 방어.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주 4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5경주로 갑니다. 제주 5경 댓글이 뭐라고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음성 듣고 비난도 칭찬도 안 하는 것임. 내가 죽으면 조철은 10배 죽는다. 성광이 욕하면 누구든지 내가 용서치 않을 것임. 기수 욕하면 안 돼요. 열심히 탈라 그러고 자기네들도 참 돈 많이 버는 기수들도 있지만 고생하는 기수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가능하면 기수 욕 같은 거, 조교사 욕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칭찬은 뭐 많이 할수록 좋겠죠.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자, 이번 경주는 5군의 좀 상승세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5군 상승세 마필들. 그 중에 일단 복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죠. 현재 8번마 무주미소. 자, 이게 이제 60kg까지 올라갔는데 레이팅이 꽉 찼죠. 40점까지.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이 이제 5.5kg가 늘었어요. 이거는 승부 봐야죠. 빨리 올라가야 이 부담 중량을 덜어냅니다. 요때 경주에는 선행 6월 22일 데뷔전에도 선행 뺑뺑 잡아 돌렸죠. 승군전에는 거국명령을 결국은 때려잡으면서 선입전계로 여유롭게 우승을 하고 이제 레이팅이 꽉 찼어요. 상당히 근성도 있어 보이고요. 부담 중량 하나만 문제인데 현준이가 알아서 잘 처리하리라고 믿습니다. 13조 마방 8번 무주미소.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는데요. 자, 이게 후착 접전입니다. 후착도 잘 나가는 놈들이 여기 꽤 있어가지고 일단 이게 대끼리로 팔리는 거는 이 9번마 또리장군이 팔릴 것 같아요. 얘가 선행. 자, 요번 경주 선행이요 꽤 됩니다. 자, 4번 명품 챔프, 5번 전승소녀, 8번 무주미서도 선행이죠. 맞먹으면. 자, 9번마 또리장군까지. 4번, 5번, 8번, 9번. 그 중에 9번이 제일 전개가 일단 불안해 보입니다. 근데 얘가 대길이에요, 9번이. 이런 거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저는 사는 마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8번은 인정을 하는데, 8번은 인정을 하는데, 8번 놓고 후착. 자, 일단은 안 팔리는 마필입니다. 이 5번마 전승소녀. 직전 경주에 전승소녀 뭐 안쪽에서 곱게 선행 나가갖고 그대로 버티기 시도를 했는데 요놈은 벌써 요때 냄새가 났어요. 6월 28일 경주에. 제가 요거를 직전 경주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5경주죠. 5경주.
이 전승소년은 요때 벌써 냄새가 났습니다. 이때 이 제가 일부러 편성이 좀 셌다 표시를 해놨죠. 직선에서 이미 안쪽에 1, 2, 3등이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밀다가 그냥 얼레벌레 포기를 하더라고. 너는 다음 경주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여지없이 선행으로 갖다 쏘면서 한방 때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요번에 안 팔려요. 전승소녀가. 이거 안고 가야죠. 전승소녀. 자, 5번 전승소녀가 일단 힘을 싣는 놈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발주 문제죠. 발주. 10번 마 해피걸. 제가 볼 때 얘는 발주만 잘 나오면 능력은 대가리급하고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입니다. 요 재검 받을 때 늦발은 아니었죠. 그냥 초반이 그냥 나오는 대로 슬금슬금 나왔는데 상당히 여유로운 걸음이었어요. 기록은 별로 안 좋았지만. 그런데 직전에 대끼리까지 바람이 불었죠. 덜퍼덩 기립 늦발을 하면서 해보지도 못하고 부러졌어요. 자, 이번 경주 발주만 잘 나오면, 발주만 잘 나오면 한구라 가능한 마필이 10번 마 해피걸이다. 거기에 안쪽에 4번 마 명품 챔프입니다. 뭐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이때 두 번은 선행, 직전 경주는 선입. 각질에 따라서. 자, 김준호 기수가 자가용으로 타고 있어요. 4번 명품 챔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뭐 나머지 마필들,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뭐 7번 돈마맨, 그 다음에 9번 또리장군이 대끼리 갈 것 같다 그랬죠. 이런 마필들은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7번 9번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 8번 무주미소 대가리, 8번 무주미소를 대가리로 놓고 뭐 과부담으로 못 들어오면 뭐 틀리는 거죠 뭐. 자, 8대가리 놓고, 자, 안 팔리는 5번 전승소녀, 남들이 좀 덜 볼 때 힘을 줘볼만 하고요. 자, 10번마 해피걸이 발주만 잘 나오면 된다. 거기에 4번마 명품 챔프가 휴양 갔다 와서 상당히 말이 좋아졌어요. 꾸준하게 선입전개, 선행전개 가능한 4번마 명품 챔프까지만 가지고 갑니다. 8번 5번 주력에 8 놓고 10번 4번. 자, 요렇게 정리하는 5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6경주로 갑니다. 아이고, 이렇게 목이 목이 또 갈라 그러네요. 자, 제주 6경주, 자, 4경주, 5경주, 그 다음에 6경주입니다. 5등급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믿을놈이 하나도 없어요. 믿을놈이 하나도 없는데 아마 인기 대가리 이 4번마 새벽천하, 또 얘가 대가리 팔릴 수도 있겠고, 직전 경주도 인기 1위요. 근데 풀빵 됐어요. 풀빵. 요때 잘 뛰어가지고 3연속 입장을 하면서 한껏 기대치를 높였는데 부담 중량이 그렇다고 높은 것도 아니고, 승군전에 겨우 2차가 한번 되더니 직전 경주 대가리 팔리고 완전히 무너졌던 4번마 새벽천하가 이번에 박성광으로 바꿔놨는데요. 자, 얘하고
7번마 북문대로 또 전현준이가 또 많이 패 죽였죠. 대끼리로 팔리고 두 번 부러지고 인기 4위 팔리고 이런 말들이 참 사람 잡는 거예요. 그죠? 자, 얘가 대가리 갈지 아까 4번 새벽천하가 대가리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번 7번 자, 얘네들이 인기 1, 2 갈 건데 자 저는 좀 노려볼 말이 자 바로 김영재 마주님의 마필입니다. 자, 이 1번만 원평천하가요 저는 요번에 찬스를 한번 만났다고 봅니다. 선행 가는 마필들이 아싸라게 센 놈들이 안 보여요. 뭐 4번 새벽천하 6번 번개제왕 7번 북문대로 뭐 이런 애들이 앞에 가는데 결정타 있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1번마 원평천하 야도 부담중량하고 싸움이죠. 59.5 박성광이가 타고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늦추입이에요. 올라오다 말았는데 그 정경주도 그렇고 이때는 자리가 좀 밀려서 전개가 불리했음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 부담중량은 올라갔지만 문현진 기수 1번마 원평천하가 한번 배당을 낼 주인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번 원평천하를 저는 달러박스 대가리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1번마 원평천하가 달러박스다. 자, 1대가리 놓고 주역은 따라와도 되는 북문대로로 한번 봅니다. 1번 7번 자 거기에 저는 인기 대가리 팔릴 이 4번마 새벽천하를 한번 현장에서 어지간하면 한번 꺾고 배팅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들어오면 뭐 틀리는 거고 자 1번 7번에 그 4번을 꺾으면 구멍수가 하나 여유가 생기잖아요. 자 6번마 번개제왕의 기습 선행 버티기 6번 이게 글씨가 왜 이러냐 다시 쓰겠습니다. 자 1번마 원평천하를 놓고 7번마 북문대로 1번 7번 자 거기에 기습 선행 저는 선행은 얘가 가장 빠르다고 보여. 6번 번개제왕 거기에 한 마리 취불어 어부지리로 따고 들어올 놈 앞에서 비비적 되면 자 8번마 황금로가 때리고 들어오면서 고배당을 터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1번 원평천하도 배당이고 뭐 1번 8번 들어오면 거의 999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7번 힘주는 마권이고요 6번 8번까지 배당으로 추천을 드리는 제주 6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7경주 가겠습니다. 구스다운님 어서 오십시오. 간병인님 조철님 잘 맞추긴 하나요? 잘 맞추긴 합니다. 질문을 왜 이렇게 하시나? 조철님 성적이 좀 어떠신가요? 뭐 이러고 물어보면 얼마나 부드러워. 님자 안 붙였으면 기분이 좀 나쁘실 뻔했습니다. 잘 맞추긴 하나요? 그건 뭐예요? 그 조롱하는 듯이. 가능하면 이 채팅창에 글 쓰는 건 내 얼굴이잖아. 채팅창에 글 쓰는 건. 그잖아요? 이 시간에 밤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 거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맞추긴 해. 기분 나쁜 글이에요. 그런 거는. 그죠? 뭐 그런 의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 저 간병인이라는 님은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글 안 씁니다.
왜 서로 간에 그런 말 기분이 상할 정도로 글을 쓰면 안 되죠. 그죠? 네, 조달선님 어서 오십시오. 금주 양보를 하겠습니다. 조달선님. 정철님이 울고 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번 주 한글을 할 거니까. 자, 이제 육경주 이제 지나갔고요. 다음은 제주 칠경주 갑니다. 자, 제주 칠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대가리가 없어요.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도 대가리만 잘 잡으면 한글을 할 것 같은데,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 중에서 일단 5번마 대청봉의 상승세가 좀 가장 눈에 띕니다. 부담중량은 좀 올라가 있지만 약간 기대는 맛이 있는 놈인데, 이때 기대 갖고 좀 손해를 봤죠. 여기 주행불량이라고 나와있는 게 이제 기대인 건데, 취입력이 꽤 끈끈한 놈입니다. 직전 경주도 외곽으로 완전히 빼내갖고 직선에서 때리고 올라왔죠. 초록길을 때려잡았는데, 5번마 대청봉, 축으로 요놈이 가장 좋아 보인다. 그래서 5번마 대청봉을 놓고요. 막 이놈 저놈이 막 널브러지게 팔릴 건데 다 사면 재미가 없고, 일단 2번마 최강지존입니다. 2번 최강지존을 좀 받쳐가야 돼요. 직전 경주 좀 전개가 꼬였습니다. 진로가 꽉 막혀가지고 요때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오듯이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2번마 최강지존 안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도 조금 기대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2번마 최강지존, 거기에 4번마 소왕산 착차가 좀 있었죠. 4차길에도 착차가 좀 있었는데, 요번 경주 상대들이 그닥 센 놈들이 없기 때문에 4번마 소왕산, 그래서 2번 4번 5 놓고 2번 4번 두 마린 받치는 마번이고, 아, 이게 백판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백판. 이 9번마 철선녀입니다. 철선녀. 이거 아마 거의 백판일 거예요. 자, 이소영 기수가 타고 더더욱 안 팔릴 것 같아요. 직전에 대길이었습니다. 얘가 인기 2위였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자, 9번마 철선녀 한번 봅시다. 철선녀. 이게 제주 칠경주. 자, 철선녀. 제가 이거를 배당으로 요거를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이때 착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 인기 2위 대길이까지 갔어요. 이거 뭐 다 공부한 사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이없이 바닥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요놈은 분명히 기본기가 있는 놈이다. 58.5 갖고도 자기 기본걸음 1분 25초는 끊어냈어요. 9번마 철선녀가 밀릴 이유가 없다 이거지. 다른 마필에. 근데 백판이야.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 자, 5번마 대청봉을 축으로, 9번 철선녀 고배당 하나 신경 좀 쓰시고요. 거기에 2번 최강지존, 4번 소왕산까지
자, 이렇게 세 방으로 정리를 하고요. 뭐 많이 팔리는 게 1번마 직진 프린스, 7번마 명가장사 이런 애들 다 팔리는데 얘네까지 다 가져가면 피곤합니다. 얘네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1번마 직진 프린스도 보자. 1번 게이트에 취입으로 올라와도 할 말 없는 놈이죠. 거기에 7번 명가장사도 최근 꾸준하게 뛰어지고 있어요. 얘가 대길이 갈 수도 있고 7번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 다 사면은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마번을 그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요. 아이고 힘들다. 4, 5, 6, 7 4개 했죠. 자, 다음은 8경주 갑니다. 8경주. 조달선님이 요즘 맞춰도 괜히 뒤지고 옵니다. 저도 매삭기가 좋은데 이번 주 한번 해야 돼요. 한번 하십시오. 이번 주에. 자, 제주 8경주예요.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선행마들은 어떤 놈 하나 때문에 다 뒤졌다. 바로 9번마 캐논왕이죠. 지금 선행 가는 놈들이 1번 뭐 캄모르, 2번 예스원, 7번 입춘, 8번 달의 여신 다 직전에 선행으로 뽀로록 했던 놈들인데 9번마 캐논황후가 비록 1000m 첫 도전이고 선행마들이 많지만 바로 옆에서 압박을 하든 갈고 넘어가든 할 겁니다. 이제 이전 2승 두 번밖에 안 뛴 놈이지만 요놈은 가닥지가 보인다. 센 놈입니다. 최소한 2군까지는 일단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2군에서 이제 1군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부담 중량 때문에. 자, 9번마 캐논왕후가 시전간 직전 경주도 외곽에서 경합하면서도 낙승을 거뒀고 그냥 슬금슬금 선행 가문은 대차로 이기고. 자, 이번 경주 선행 갈까요? 따라갈까요? 얘 맘이에요, 얘 맘.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옆에서 붙어갖고 갈 수도 있고 앞에 가는 놈들 슬금슬금 밭에 덮쳐갖고 지가 앞에 나갈 수도 있고 얘한테 물어봐야죠. 선행마들은 저는 앵간한 선행마들은 싹 죽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9번마 캐논왕후 요놈은 대가리다. 바치는 놈 그래서 1번 게이트에 2점 있는 1번마 캄모르 하나 정도 거기에 재검 잘 받고 나오는 3번마 할라 원탑. 자, 9대가리에 1번 3번 좀 받쳐놓고 한 마리 아나짜리가 뭐냐 이 6번마 광화의 여걸입니다. 김홍건이가 타고 있는데요. 자, 6번마 광화의 여걸 한번 볼까요? 6번 광화역을 8경주 7, 8 자 6번 광화역을 선행마들 많다 그랬죠. 9번마 캐논왕과 싹 때려잡는다 그랬어. 따라가서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6번마 광화역을이 편성이 좋다. 자, 9번 캐논왕후 놓고 자 6번 광화의 여걸입니다. 9번 6번 배당 짭짤하게 나올 거고요. 바치는 놈은 1번 게이트의 캄모르
3번 게이트에 재건받고 나오는 칼라 원탑까지만, 9번 6번 주력에 1번 3번 방어, 뭐 한 요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경주였고요. 자, 이제 다음은 9경주 갑시다. 9경주. 휴가들 많이 떠나셨나 본데. 그죠? 뭐 한다 하니 남은 분들은 요거 요번 주에 이제 한구라 해 갖고 휴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9경주 갑니다. 혼전입니다. 혼전. 어떤 놈이 대가리도 없고 상당히 혼전인데,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4번마 황금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이소영 기술 14조 한상배 자꾸 손이 가는데, 우리 한상배 조교사 이소영 기술 열심히 타갖고 좀 돈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상배 조교사 같이 형님 동생 하면서 잘 지냈었는데, 제주도에서 이사 온다면은 제가 제주도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이제 한번 가면 소주 한잔 해야죠. 자, 우리 한상배 조교사의 황금시대. 최근에 급격하게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때는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듯 하더니 직전 경주는 발주도 좀 좋아졌습니다. 중간에 딱 붙어가지고. 자, 이번에 한 가지 문제는 부담 중량이죠. 레이팅이 59까지 올라갔어요. 60점까지잖아요. 그 59kg. 요거 하나인데, 휴양 갔다 온 마필이에요. 컨디션 조절 잘 해갖고 온 4번마 황금 시대를 놓고, 일단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 놈은 7번 제주 제왕입니다. 직전에, 그러니까 전전 경주에 한번 방구를 딱 껴갖고, 이때는 백판이었죠. 그 직전 경주에 바로 대끼리가 팔렸는데 너무 늦게 올라왔어요. 너무 늦게 올라갔어. 하지만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끝걸음이 죽질 않았고, 부담 중량이 좀 58로 늘었어도 일단은 완방은 4번 황금시대에 7번 제주제왕이 한방이다. 4번 7번 받치는 막권 4번 7번 한방에. 일단 6번만 멋진 기상이 있고요. 요거 안득수 기수가 요 6번 멋진 기상 요거 한번 봅시다. 구경이요. 제가 이거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포인트 되는 것들만, 배당 나올 만한 것들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제 6번만 멋진 기상. 요때 전정 경주가 좀 수상했어요. 이때부터 안득수가 타고, 그 직전 경주는 움직이질 않더라. 분명히 요거 냄새를 한번 풍겼는데 직전 경주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똥말인데 뭐 안득수가 또 타겠어요? 자, 안득수가 또 탔습니다. 자, 요거 멋진 기상 노려봐야 되고, 황해장사 봐야죠. 황해장사 직전에 추입이 상당히 좋았다. 다시 한번 연투 갈 수 있는 8번마 황해장사까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구경주죠. 4번 황금시대를 대가리로, 4번 황금시대 대가리로, 7번 제주제왕의 완짱, 6번 멋진 기상 배당이라 그랬죠. 8번 황해장사, 6번 8번까지만
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제주 구경지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식경주로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제주 식경주입니다. 자,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역시. 혼전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대가리가 없어요. 여기다. 네. 아, 식경주는, 제가 이걸 안 넘겼네.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대가리가 있고, 후차권이, 꼬랑지가 이놈저놈 팔릴 것 같은데, 10번마 천하왕우죠. 10번마 천하왕우. 밑줄 쫙 벗어요. 4전 4승. 이제 5연승 때리러 갑니다. 4전 4승이죠. 이런 거 보고 밑줄 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예상도 때리는 족족 맞으면 그날 밑줄 쫙 걷다 그랬죠. 그분이 오신다고도 하고. 이러고 밑줄 쫙 한번 때려드려야 우리 예상가들이 좀 마음이 편한데, 이번 주 금요일이 제주 경마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마 천하왕우. 뭐 부러질 때까지는 일단 대가리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부담중량이 올라갔는데, 부담중량 올라갔다고 능력말을 어떻게 뭐 제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소액으로 100원, 200원 배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부러뜨리고 배팅하셔도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닌 분들은 정석대로 경마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10번마 천하왕우 대가리로요. 후차권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 이 8번마 아이언로라는 마필이 경주거리 1100m 첫 도전이고 승군전이지만 걸음이 상당히 늘어나고 끈끈한 모습입니다. 자, 승군전이라 부담 중량도 좀 덜어냈고요. 10번 8번 아이언로에다 일단 한방 힘을 줘야 되고, 받치는 마번 6번마 아신 선입전개, 이것도 승군전이라 부담 덜었죠. 자, 이런 놈들 거기에 바로 옆에 7번 한백돌파, 이것도 지금 계속 돈값 못하고 있죠. 강수환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잡고 늘어지던 기수가 아니었는데 요즘에 보면 빡 하면 잡고 늘어지더라고. 지가 무슨 왕추인마만 맨날 타는 것도 아닌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게 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승부 의지가 없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괜히 작년 재작년보다 일부러 말을 너무 뒤로 빼갖고 타는 거 아닌가. 물론 자리 잡기 편하고 혼자 나홀로 출입하면 편하죠, 레이싱 하기가. 그런데 경마라는 게 꼭 그렇게만 합니까? 몸싸움도 하고 자리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인류 기수가 되고 인류 명마가 되고 그러는 거지. 말마다 제일 뒤로 빼갖고 타면 그게 어떻게 명마가 되겠습니까? 자, 7번 한백 돌파까지만 봅니다. 이 많이 팔리는 마필이 아마 대길이나 대가리급까지 팔릴 마필이 4번마 고차원이 아마 많이 팔릴 겁니다. 얘가. 근데 뭐 이런 거 들어오면 할 수 없어요. 이 4번마 고차원 식경주. 식경주 고차원이죠.
저는 요런 거 쥐어짰다 그런 거 직전 경주. 근데 얘가 대길이야. 들어오면 할 수 없지. 이때도 2차계 입상을 했는데 여력이 없었어. 바로 바닥이에요, 바닥. 이런 거 찾으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이번 경기 4번 고차원이 아마 대길이 팔리겠지만, 쥐어짰던 걸음이다. 뭐 상대가 약해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거 별로 보기 싫다. 그래서 고차원은 인기마로 팔리겠지만, 보고 싶지 않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은 11경주입니다. 11경주. 자, 요거 11경주까지만 하죠. 아, 이거 힘드네. 응? 11경주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4, 5, 6, 7, 8, 9, 10, 11. 야, 8개 경주 하면 뭐 거의 다 한 거지. 제가 내일 그 우리 저 조철의 진검다리 예상방송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또 두 번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라이브 수요 라이브 오늘 한 거 요거를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예상방송은 요거를 좀 많이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썸네일만 바꿔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찬 의원의 내용하고 조철의 공부한 내용하고 이걸 참고하시라고 조철의 진검다리를 따로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신청하시거나 ARS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1경주에 초반에 승부경주는 그때 제가 전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11경주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3등급 1110이고요. 3등급 1110. 레이팅 80. 자, 이번 경주 10번마 연화 왕자. 연화 왕자. 문성호 기수.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인기마답게 아주 차분하게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왔던 마필. 자, 이번에 4.5kg 부담 중량. 그래도 동거리 1100. 대가리라고 봅니다. 10번마. 연하왕자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후차 한방 조철이 좋았던 마필이죠. 하위군 때부터. 자, 1번마 용천호입니다. 직전 경주는 느닷없이 또 발주가 좋아지니까 앞에 가서 딱 붙더라고. 명가으뜸하고 한방 7.5배 아주 땡땡 굳어서 들어왔어요. 그 1번마 용천호가 일단 한방이고 방어는 자 요거 2번마 범나비가요. 요거 배당입니다. 요 직전 경주 장우성이 배당 메이커죠. 장우성이 직전 경주 좀 탐색성 경주 고 전 경주도 야 요거는 한번 봐야 되겠네. 아, 보자. 자 11경주 봅시다. 자 범납이에요. 제가 좋은 말로 쓴 게 탐색이라 그랬죠? 안 갔어. 전전 경주도 대충이라고 탐색 안 갔어. 자 그전 경주는 보면 또 진로가 막혔어. 꼬였어. 자, 이 세 번 경주가 다 사연이 있다 이거야. 2번만 범나비가.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공부해서 요거는 한 구라짜리 딱 걸렸다 싶은데 이런 새끼들 승부 안 하면 그만이야.
그잖아요. 그 주력이라고 해놨다가 또 승부 안 하면 얼마나 천불이 납니까? 받쳐만 가자. 2번 범나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치맛자락을 다 까드렸으니까 받쳐는 가자. 2번 마 범나비 하고요. 직전에 잘 뛰었죠. 역시 7번 마 낭만세상까지는 가져가야 되겠다. 7번 마 낭만세상. 정리를 하면, 자, 10번 마 연하왕자죠. 10번 마 연하왕자. 10번 연하왕자를 놓고, 자, 1번 용천호, 10번 1번 한방이고요. 7번 낭만세상하고, 아까 냄새 풍겼던 마필, 2번 범나비의 배당까지는 가져가자. 자, 이렇게 정리하는 11경주 풀이었습니다. 자, 이게 나머지 뭐 12, 13, 14 이제 3개 남았는데 요거는 현장에서 이제 같이 하도록 하고,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목이 쉬었어, 목이.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러면. 목만 안 쉬고 그러면 나머지 좀 다 하겠는데 목이 너무 쉬었어 지금. 우리 이수진님 어서 오십시오. 제주도 잘하시는 위원님, 이번 주 기대함 고맙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한테 한구라 해드려야죠. 한구라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휴가들 편하게 가시게 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번 주는 올 제주로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공부하기도 상당히 수월했고, 집중해서 할 수 있었고, 오랜만에 군데군데 이렇게 느낌 좋은 말들, 저는 뭐 하나도 여러분들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다 까매요, 다. 이 수요 라이브에서는 숨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마법 대방출 다 하고, 이제 금토일 날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은 그것까지 마법 다 까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고. 유료 예상가 아니야, 유료 예상가. 승부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힘을 줄 승부처만 골라서 풀이를 해놓는 게 진검다리 예상 방송이다. 제가 내일 아마 진검다리를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방송을 썸네일 제목만 바꿔갖고 올릴 수도 있으니까 요 방송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실 필요가 없고, 뭐 내일 또 다시 녹음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자, 제가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오늘도 문자 신청이 이제 이렇게 몇 분 들어오고 하는데, 문자 신청은요 꼭 경주 당일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날부터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신청하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하루 전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제가 매일 녹음할 때마다 하는데도, 야, 진짜, 아니 하루 전에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꼭 경주 당일날 한 1, 20분 남겨놓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많아. 좀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루 전에 입금 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위너크라운 정철님, 큰형님, 구스다운님, MKJ님, 예, 다들 고맙고요. 우리 간병인님, 아까 제가 좀 쌀쌀맞게 말씀을 드려갖고 그 다음부터 삐져갖고 안 들어오시나 봐, 말 안 쓰시나 봐. 그런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간병인님 다음 라이브 때부터는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밤 되시고요. 자, 이제 이번 주 경마 멋지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